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소모임 어플을 통해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소모임 어플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 피해 제보자는 이 청년의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 1월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조카의 친구 김모 씨에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유명 회계법인에서 근무했고 부동산 경매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몇몇이 수억 원대의 주식 투자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에 더 신뢰했습니다. 더욱이 조카와의 친분을 계기로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가족 여행에도 함께 갔던 김 씨의 간곡한 투자 권유를 뿌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의 직업도 거짓이었고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의 행적이 수상해 채용증과 각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채용증, 각서 이런 거를 이제 쭉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어디다 썼냐라고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그 채용증 안에, 아니 그 각서 안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김 씨는 각서를 통해 1억 4천만 원의 채무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각서와 함께 작성한 대여금 사용 내역서에는 신천지 활동 비용으로 3천만 원, 신천지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박 씨는 1억 4천만 원을 김 씨의 동생 계좌로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의 동생 역시 부천 지역 마태지파에서 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자기가 이 결정해야 될 때. 불리해지거나 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카톡을 정신없이 이 휴대폰 사용해서 하는 그런 항상 그래왔어요. 취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어플 소모임을 통해 박 씨의 조카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조카는 지난 1년 동안 여행을 함께 가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보자 박씨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고 양부모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내가 배신당했구나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다 엮이니까 진짜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박 씨와 박 씨의 조카 모두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했던 이에게 받은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그 어떤 잘못된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분노가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랑 동갑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언니였고 직업도 아니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다. 박 씨는 1억 4천만 원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채용증과 각서, 신천지 관련 자료들을 모아 다음 주 중으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